전동 액추에이터 제어용 티칭박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 액추에이터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I/O 케이블과 액추에이터 케이블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전원 커넥터를 연결한 후 통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티칭 방법은 LEC-W2 케이블을 사용하는 PC 연결 방식과 LEC-T1 티칭 박스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티칭 박스를 통해 스텝 데이터 작성, 파라미터 수정, 상태 모니터링, 테스트 운전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티칭 박스란 전동 액추에이터 컨트롤러의 설정을 입력, 변경하기 위한 장치이며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편한 조작을 위해서나 PC 연결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티칭 박스에 접속 가능한 컨트롤러는 LEC-P6, LEC-A6, LEC-PA, LEC-PMJ 시리즈가 있습니다. 티칭 박스 접속이 불가한 컨트롤러인 JXC 통신 시리즈, LATCA 카드 모터, LEC-SAC, 서보 모터, JXC 다축 컨트롤러, LEC-P1, LEC-P2 시리즈 기종에는 티칭 박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 추가된 JXC-51, JXC-61, JXC-M1 시리즈와 JXC 통신타입 컨트롤러 시리즈는 변환 젠더 PO-06-5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티칭 박스 버튼 구성입니다. 버튼별로 기능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나 취급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주 사용되는 버튼은 셋 버튼, ESC 버튼, 방향키 버튼입니다. 티칭 박스를 컨트롤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의 전원을 인가하고 전원 LED가 켜진 것을 확인한 후 컨트롤러의 CN4 포트에 티칭 박스의 커넥터를 꽂습니다. 그러면 티칭 박스의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며 로딩이 완료되면 티칭 박스의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티칭 박스는 이지 모드와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에 따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 모드는 기본적인 동작을 실행하며 노멀 모드는 모든 동작을 실행합니다. 노멀 모드로 티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티칭 박스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면 액정 화면의 이지 모드나 노멀 모드의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지 모드에서 노멀 모드로, 노멀 모드에서 이지 모드로 변경하는 순서입니다. 영상을 참조하세요. 티칭 박스는 이지 모드와 노멀 모드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능의 상세 내용은 카탈로그나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스텝 데이터는 설정 항목별로 데이터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모두 입력 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항목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동작 방법부터 차례대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텝 데이터 항목 종류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스텝 데이터를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르면 무브 모드가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스피드, 포지션, 엑셀, 디셀, 푸싱 포스, 트리거 레벨, 푸싱 속도, 무빙 포스,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 인포지션 순으로 이동하며 다시 무브 모드로 순환됩니다. 스텝 데이터 항목 진입과 저장 방법입니다. 무브 모드에서 셋 버튼을 눌러 아래 넘버로 들어갑니다. 좌우 방향키로 앱솔루트, 인크리멘탈, 비서블로 변경합니다. 변경 시마다 반드시 셋 버튼을 눌러야 저장됩니다. 모두 입력 후 ESC 버튼으로 상위로 나와 좌우 방향키를 눌러 스피드, 포지션, 가속도, 감속, 도순으로 이동하며 동일한 패턴으로 각 넘버의 값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 값은 반드시 셋 버튼을 눌러야 저장됩니다. 스텝 데이터 포지션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수치 직접 입력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포지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누르면 아래 데이터 넘버의 항목의 커서가 선빠지게 됩니다. 커서가 위치한 번호의 데이터 값을 숫자 키패드로 입력한 후 셋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되며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 다음 데이터 넘버로 이동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한 후 ESC 버튼을 눌러 상위 화면으로 나갑니다. 포지션 입력 방식 중 조그 입력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포지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셋 버튼 누르면 아래 데이터 넘버의 항목의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때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조그 입력을 위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그 방식을 통해 액추에이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해당 위치 값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조그 설정 화면에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며 스피드, 무브 디스턴스 값을 확인한 후 조그 무브가 반전 선택된 상태가 되면 티칭 유닛의 버튼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보낸 후 셋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스텝 데이터 번호의 현재 위치가 등록됩니다. 포지션 입력 방식 중 다이렉트 입력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데이터 넘버의 항목에서 좌우 방향키로 다이렉트를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르면 외부 입력 해제, 및 서버 오프가 되며 외력으로 원하는 위치의 액추에이터를 직접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상태는 서버 오프가 나타나고 현재 위치 값이 표시되며 수동으로 위치를 수정한 후 셋 버튼을 누르면 해당 스텝 데이터 번호의 현재 위치가 등록됩니다. 원점 기동 방법입니다. 메뉴에서 테스트로 들어간 후 Return to Origin을 선택합니다. Z버튼을 누르면 외부 입력 해제 후 원점 동작을 Yes와 No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Yes를 누르면 원점 기동을 하며 No를 누르면 원점 기동하지 않습니다. 원점 기동이 완료되면 Completed가 표시됩니다. Completed를 확인 후 No를 눌러 상위 메뉴로 나갑니다. 원점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에서 오리진으로 들어가면 오리진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출하 설정 값은 오리진 디렉션 2번이며 모터 측 방향입니다. 모터 반대측으로 변경 시에는 오리진 디렉션 1번입니다. 원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위치 데이터를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스트로크 범위도 바뀜으로 플러스 방향 스트로크 값 1000mm 마이너스 방향 스트로크 값 마이너스 1000mm로 여유있게 확장시켜줍니다. 원점 위치 변경은 전원 재입력 시 반영되므로 전원 오프 다시 전원 인가하여 원점 기동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위한 동작 설정입니다. 메뉴에서 테스트로 진입하고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 테스트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외부 입력 해제, 서버 온, 레디 원점 동작 등 단계를 완료하면 동작 설정이 시작됩니다. 세이프티 스피드는 사용 안 함으로 합니다. 아래 방향키를 눌러 테스트할 번호를 선택하게 되는데, 논 상태에서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숫자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스텝 데이터 번호를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고 반드시 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시 테스트 가능한 스텝 데이터 수는 5개이며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두 개의 스텝 데이터 번호만 테스트한다면 나머지는 논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래 방향키를 눌러 회전수는 한 번 또는 연속을 선택한 후 셋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스타트 테스트가 반전 선택된 상태가 되며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셋 버튼을 누르면 동작이 시작됩니다. 티칭박스에 기동 중인 스텝 데이터 번호와 현재 위치가 표시됩니다. 기동 중에는 스톱이 반전 선택된 대기 상태로 있으며 셋 버튼을 누르면 정지합니다. 원점 기동부터 테스트 운전까지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티칭박스로 현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모니터를 선택하여 셋 버튼을 누릅니다. 드라이브, 아웃풋, 인풋, 아웃풋핀, 인풋핀 등의 신호 입출력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원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드라이브는 현재 위치, 속도, 출력, 셋 넘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컨트롤러가 출력하는 모든 신호의 온, 오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은 컨트롤러가 입력받는 모든 신호의 온, 오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핀, 인풋 핀도 동일합니다. 메뉴 화면에서 파일에 들어가면 스텝 데이터 티칭 작업한 내용을 티칭 박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ave to TV를 선택하면 이전에 저장된 파일명이 나오고 저장되지 않은 파일은 디폴트 상태로 파일명은 파일1, 파일2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할 파일 위치에서 Set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OK가 반전 선택된 상태인데 Set 버튼을 누르면 해당 위치에 저장됩니다. 내용 확인 후 ESC 버튼으로 빠져나와 리네임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티칭 박스에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서 컨트롤러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로드 투 컨트롤러를 선택하여 티칭 박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텝 데이터, 파라미터 모두 중에서 선택하고 아래 방향 키로 내려 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셋 버튼을 누르면 이전 형번과 불러올 형번이 표시되며 OK가 대기 상태로 반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셋 버튼을 누르면 실행 여부에서 Yes를 하면 로드가 실행됩니다. 과부하 등의 알람 발생 시에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알람 발생 시에는 모니터 창이 빨갛게 변하면서 알람 발생을 알리고 알람 내역이 표시됩니다. 셋 버튼을 누르면 알람 리셋 명령 실행 가능 상태가 되며 Yes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누르면 알람 해제가 됩니다. 엔코더 알람 등과 같은 알람은 컨트롤러 전원 오프 후 제어 전원을 재인가해야 해제가 됩니다. 이전 알람의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람 항목에서 알람 로그 리코드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르면 과거 이력이 나옵니다. 이때 몇 회 이전에 알람을 확인할 것인지를 순번으로 선택하고 셋 버튼을 누르면 과거 알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